안녕하세요, 아쿠입니다. 오늘은 자유수영 갈때 입을 수영복을 코디해봤어요. 일단 수영복은 제가 정말 편해서 자주 입는 펑키타 수영복이에요. 모델 이름은 펑키타 티기티 수영복이고요. 사이즈는 걸12 사이즈고 저한테 엄청 잘 맞는 사이즈예요. 몸쪽은 형광 노랑 색깔, 그리고 끈은 형광 핑크 색깔이에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박혀져 있는데 패턴처럼 처음에 징그러워서 안 살려고 하다가 색깔이 너무 취향이라서 참고 샀는데 지금은 별로 징그럽지도 않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같이 시즌에 나왔던 펑키타 티기티 레드 스모예요. 초록색 강아지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저번에 말한 미즈노 엑스라이 못되는 수경 분홍색 끈이고요. 이거는 그걸 담고 있는 수경 케이스예요. 스피드 커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노래졌어요. 노래지고 검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세미 습식 타월 두 개짼데 세미 타월은 저한테 너무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세미타월보다 그냥 일반 수건을 더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 이거는 티어 수영 가방.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 수영 가방이에요. 색깔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제 날이 풀려서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수영 가방 같아요. 이렇게 자유수영 갈때 입을 수영복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